이거 되게 재밌어 보인다. 이거 사달라고 하자. 6,000원이나 할인 하고 23,990원이면 이거 살만하네. 엄청 좋네. 이젠 본격적인 여름이죠.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데 코스코에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벌써 캐시미어 긴팔 옷들과 두툼한 옷들로 가을을 부추깁니다. 원래 색깔 이쁘다. 바지비 이거는 세일은 안 하지만 너무 가격이 싸요 이미. 사실 코스코가 비즈니스를 정말 잘하는 거죠. 여름 옷은 이미 살 사람은 다 샀다는 겁니다. 돈을 쓰게 하려면 가을 옷을 내놔야 고객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거죠. 가을엔 돈 쓰지 말아요. 네. 뉴발 몰래 하는 세일. 요런 색깔은 어때요? 아, 요런 그 색깔은 웜톤. 제가 웜톤이거든요. 전 이런 게 잘 어울려요. 엄청 잘 어울리네. 오, 아주 상큼해 보이죠? 7분가 봐요. 이렇게 있네. 이거 남자들이 이런 거 입어? 이렇게? 이런. 아, 운동할 땐 입지. 아, 그래? 더울 네. 것 같은데? 5,000원 할인하고 있어요. 퓨마. 두 가지 컬러. 아, 저번에 그 아디다스 제가 짝퉁 같다고 했던 그 바람막이 있잖아요. 아, 일주일 사이에 그게 들어가고 또 아디다스에서 트레이닝복이 나왔네. 이거 보세요. 이거 동네 백수 아저씨들이 입는 거 아닌가요? 이거. 설마 내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아니, 근데 세트를 39,490원 진짜 싼 거야. 이거 원래 10만 원이 넘잖아. 아깝고 10만 원 넘어. 그래. 비싸게 사면 뭐하나? 밖에 나가질 않는 걸. 감기 똑같아. 근데 젖으니까 뭐. 우리는 이런 동네 백수 같은 느낌 좋아하거든요. 난 꿈이에요. 나 그런 한량처럼 사는 거. 여름용이네? 여름용이네. 아, 나 근데 팬티 사야 되긴 하는데. 너무 공개적으로 사시네요. 이런 고충이 있네요. 유튜버는 팬티를 내가 무슨 속옷 입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겠어요. 내가 이거 사면. 안 산 척 해야겠다. 29,990원인데 5,000원 할인해서 24,990원. 이렇게 그 와이어가 없는 브라를 요즘 많이 찾잖아요. 저 이제 와이어 있는 거 안 하거든요. 그치, 요즘 너무 불편해서. 그리고 덥고. 근데 얘는 아주 시원해 보이는. 5,000원이나 할인은 할인. 이런 게 흰 티를 입어야 잘 안 비치거든. 그리고 여기가 이 끝에가 지금 약간 도톰하게 와이어가 없이 잘 잡아주게. 그래서 편하긴 할 거야. 제가 이렇게 봄 웜톤이어가지고 이런 게 잘 어울려요. 약간 파스텔 톤인데 살짝 어두운 파스텔 톤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해서 입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반팔 입고 이걸 입는데 좀 서늘하다 등이. 그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조금 큰 거를 사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조금 넉넉하고 너무 타이트하게 말고. 이거 되게 재밌어 보인다. 이거 사달라고 하자. 6,000원이나 할인하고 23,990원이면 이거 살만하네. 아빠, 우리 이거 사자. 밀키도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발만 담그는 용도야.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노는 용도. 이거 강아지용이 있거든. 딱 강아지. 밀키가 그렇게 놀았었거든. 좋아하겠다. 엄청 좋아하더라고. 나 걔가 그렇게 재밌다는 처음 봤잖아. 밀키는 또 수영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요 정도만 좋아. 이걸 좋아해. 애기들. 우와. 내가 갖고 싶다. 스파이더맨이야, 색깔. 이거 아빠 끌고 다니는 거야, 얘를 이렇게. 우와, 이거 끌고 다니는. 사진 잘 찍었네. 이건 딱 봐도 여자 거다. 딱 봐도 여자 건데, 딱 봐도 없어, 이제. 없어요, 이제. 역시나 여자애들이 사달라고 합니다. 엄마, 이거 살려주세요. 지금 29,990원에서
오늘부터 할인해서 가격은 23,490원. 이제 이게 여름이 다 끝나면은 다 지금 이렇게 플러스 아니면은 벨크를 해놨네요. 19,970원. 비덴사슨 헤어 드라이어 2,000원 할인해서 17,990원에 할인을 하네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은 바로 이건데요. 할인은 하진 않지만 바람이 엄청 강해서 머리가 금방 빨리 말라요. 강력한 바람, 빠른 건조. 조금 비싸긴 해요. 미용실용이라서 저도 이거를 쓰는데 일단 할인은 비덴사슨은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14,490원인데 2,000원 할인해서 12,490원.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이거 보면 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괜히 한다 이러고 가져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이거 아니네 이러고 다시 와야 돼. 우리 몇 번 그랬잖아. AAA인지 그 헷갈려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일반인 집에서는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다이소가 더 싸긴 해요. 다이소에서 사는 게 훨씬. 맞아. 다이소 딱 요만큼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 그거 사세요. 자, 여러분, 프릴 브랜드 아시죠?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3L 레몬향이래요. 13,490원인데 2,500원 할인해서 19,990원입니다. 3L. 근데 여러분, 저희 오비건 라인에서도 곧 출시합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캡슐 세제도 할인합니다. 5,000원 할인해서 22,490원. 나 미국에서는 이걸로 했는데, 캡슐로. 이게 그냥 톡 하나 넣기 편하더라고. 아, 흐르지도 않고. 이게 하나? 이게 녹아. 이것도 다 녹아요, 알아서. 지금까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식품 세일 상품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도토리 비빔막국수가 세일을 합니다. 요거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긴 했는데 양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름에 먹기 좋은 것 같은데? 19,990원인데 2,000원 할인해서 8,990원. 6개 들어있어요. 이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맛있어. 이거는 괜히 카페 가가지고 라떼 먹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여기 왠지 믿을 수 없고 라떼는 약간 복불복이잖아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이거 먹어야겠다. 맞아. 너무 맛있는 애거든요. 이게 24개인데 원래가 32,990원인데 지금 4,000원 할인을 해서 28,99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살까요? 안 돼. 이게 아끼바레나 고지가리보다 더 맛있는 우리나라의 품종으로 새로 만든 삼광쌀인데 지금 7,000원이나 할인을 하고 있어요. 10kg에. 그래서 지금 24,990원입니다. 저 혼자 사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선물로 사주시는 거예요? 안 돼! 괜히 들었어, 무거운데. 저기 햇반 세일에. 에과도 3,000원 할인. 3,000원 할인한대요. 이거 사? 에? 어차피 한 번씩밖에 못 사가지고요. 파스코의 아보카도는 정말 좋다. 이렇게. 아니야. 아빠가 안 까봐서 그래.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는 애가 튼실하고 좋아 보이는데 후숙이 돼가지고 잘랐는데 안에가 다 썩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만약에 이게 얘네는 이렇게 좀 썩어 있거나 그러면은 그냥 반품하세요. 근데 엄청 싸. 지금 1,500원 할인해서 또 할인하네. 8,490원이야. 얘 통통하고 이쁘네. 얘 괜찮네. 얘 크고 괜찮네. 느탈 입어서 5,190원인데 1,000원 할인해서 4,190원. 만가닥 버섯. 여기 1,500원 할인하네요. 어머.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74,900원에서 만원 할인하니까 64,900원 사야지. 고추장 불고기 오늘부터 할인 행사합니다. 3,300원. 자, 여러분, 여기 존슨빌 부대찌개를 할인을 하고 있어요. 2,000원. 2,000원 할인해서 9,990원인데 부대찌개는 의정부죠. 꾸민애가 맛있어. 꾸민. 저희가 그 편집을 다 해봤거든요. 광고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광고비 아닌데 그러니까 일 때문에 한번 의정부 다 돌은 적이 있는데요. 아, 진짜 꾸민애가 맛있어.
애슐리 케이준 볶음밥. 어머머. 애슐리에서 이거 많이 먹었거든요, 어렸을 때. 나 고백 하나 한번 해도 돼? 나 애슐리 한 번도 안 가봤어. 진짜? 아이고, 비싸비싸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네. 한번 데려가줘야겠네. 난 여기 안 가고 아홉 개 다녔지. 낫또.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낫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질렸어. 이제 질렸어요. 낫또 12개. 1,500원 할인해서 9,990원. 여기 위에다가 발사믹 뿌려 먹더라? 나 미국 갔을 때는 이상하게 이게 그렇게 그립더라고. 신설렁탕 있잖아. 신선 거. 프림맛 같은 그 진국 있잖아. 유빈이랑 맨날 신설렁탕 먹고 싶다. 21,790원인데 2,600원 할인해서 19,190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 거는 코스트코 건데 이제 알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상하게도 가격은 비슷한데 그 트레이더스에는 이 알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이 상품은 코스코 번호 제품입니다. 옥수수 알갱이가 그대로 있어서 식감이 매우 좋습니다. 이건 트레이더스 제품인데요. 알갱이가 조금 들어있는 듯하지만 이건 그냥 과자입니다. 먹다 보면 흐물흐물 녹아버리죠. 두 상품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모습일까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면 납품가가 다르지 않을까요? 코스트코랑 더 계약을 잘 했나 보다. 여기 옥수수 알 그대로인데 거기는 이게 없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트레이더스 제품에는 글자도 빠져있죠? 14,990원인데 3,000원 할인해서 11,990원. 원산지를 봐야 돼. 18,490원. 미국이다. 어휴. 미국은 드셔도 돼요. 발암 물질 나온 거 아니, 그 뉴스에 한참 떠들썩했거든요. 발암 물질 나왔고. 24,490원인데 6,000원 할인해서 18,490원. 1,700원 할인하네요. 특전 복죽? 본죽인 줄 알았네. 복죽.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특전 본죽. 아니, 특전 복죽. 특전 복죽. 우리는 계속 특전 복죽으로 읽었습니다. 어휴, 돌대가리들. 코스코 주간 세일 상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세일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비건 샴푸가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비건 샴푸가 세상에 나온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머리 정말 전체가 다 빠져가지고 세상에 민대머리처럼 됐었어요. 어머, 얼마나 속상해. 병원 다 다녀보고 사진 엑스레이 다 찍고 뭐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게 더 굵어지고 까매지고 하면서 지금 그 맨 위에 머리가 제일 그 처음 빠졌던 데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문득 거울을 보다가 꼬뭇꼬뭇하네. 그리고서는 이번 일주일간 3+1 세일을 합니다. 대한민국 천만 탈모인을 위한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는데 벌써 10만여 명이 넘는 분들이 써보시고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번 8월이 오비건 샴푸가 세상에 나온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독일의 더마 테스트 받았고요. 프랑스 이브 비건 승인 받았습니다. 비건인들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FDA 승인 받았습니다. 화해 앱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았고요. 구매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네이버에서 야매지부나 오비건 샴푸를 검색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매지부 오비건을 검색하셔서 야매지부 전용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3,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에서 야매지부 어플을 다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또 3,000원을 더 할인받아 총 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세일 기간이라 샴푸 하나 더 받고 6,000원 또 할인받고. 그런데 세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일 기간은 이번 달 7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